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김영하 작가님의 말하다에 나오는 책 속의 한 줄입니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나체 수용소와 소련의 그 악명 높은 수용소 군도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들은 낙관주의자나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비관적 현실주의자라고 합니다. 비관적 현실주의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곧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죽고 말 거야, 영원히 여기를 떠나지 못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서 나가기는 쉽지 않아. 어쩌면 나치는 영원할 수도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어. 나는 오래지 않아 가스실로 끌려가 비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면도부터 해야겠다. 수용소에서 누가 본다고 면도를 하냐고? 그럼 뭘 하지? 가만히 누워서 죽을 때를 기다리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먹을 물도 부족한 판에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합니다. 개인 위생을 챙기고 하루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허황된 자존심에 목숨을 걸지도 않습니다. 비관적 현실주의자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 답답하고 지루할까요? 오히려 낙관주의자로 살아가는 삶에 함정이 더 많습니다. 낙관주의는 모든 게 잘 될 때는 괜찮지만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우울증 환자가 왜 이리 많은가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지만 긍정적 사고와 낙천적 태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모두가 긍정적으로 활발하고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거기서 자신만 뒤처진 것으로 보일 때 우리는 급격하게 우울해집니다. 비관적 현실주의는 인상을 쓰고 침울하게 살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그 안에서 최대한의 의미, 최대한의 즐거움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